아, 나 용봉당하고 용만 오지게 쳐먹었네. 보아님은 항상 방지에다가 보아를 넣더라. 본인 아이디를. 써보는. 안녕하세요. 야, 이제 한 앞으로 한 100회만 더 하자. 다들 반응이, 채팅방! 다들 채팅 반응 빠르신 거 보니, 30대 중반. 30대 중반 정도 됐겠다. 아, 40대? 바인이 확고 레이스 할까? 말 존나 많아. 아이! 마린이 빈집 어떻게 갑니까, 형님? 두 마리씩 가는 후속 링을 좀 끊어줘야지. 이렇게 센스 있게. 센스 맞게 편하게. 이거 딱 보여줬기 때문에 링이 빠질 수도 있단 말이야. 와리가리야, 와리가리. 근데 5번은 못 잡아. 링 빠진다고 이러면 저가 빠지냐고. 도망갈게요! 존나 무서워요. 여보시, 아, 파랑이 좀 하네. 여보시 빈집 좋았다. 좀 하네. 11시에서 여보시까지 이게 함정 찌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수작거랑 좀 치네요. 7시가 발탈이면 존나 빡센데. 이러고 혹시라도 털리면 저 사실 더듬입니다 해야겠다. 깨끗. 이러다가 만약에 아 야 발탈 아 씨발 잘하잖아. 아 이거 빡센데. 아 이거 요즘 애들이 잘해. 빌드를 잘 타. 쉽지가 않아 이기는 게. 동족이 안
공격이 안 좋으면 이기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 와, 근데 진짜 중화블리아 수가스를 벗어가네. 너무 미안해. 아, 우리, 근데, 아, 근데 우리 11시 형님이 좀 치, 좀 하노. 잘하네. 제가 이 빌드를 맨날 하지만 진짜 투더그 원테란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빌드 같아요. 제가 만든 늦다면 그걸 안된 빌드인데 이 빌드를 안 하면은 바이닉을 하면은 버글링도 두 부대, 펄초도 한 부대 이길 수가 없어. 프로리 지려 버려 무려 지려 버려 무려 지려 버려 무려 나가. 와, 테라 씨발 안마당까지 있냐. 양심 없네. 이게 얼마나 힘들면은 마당을 타고.
어, 손이 안 따라가. 저 아직 손이 풀린 상태가 아니라서. 아, 근데 잠깐만. 야, 상대 왜 이렇게 많아? 아, 좀 형들 모아봐. 지금 꼬라박으면 이길 수가 없어. 와, 진짜 불리해 경기. 7시 지금 못 죽이면은 지거든? 와, 씨발. 존나 잘했는데 빡세냐. 아, 테란도 많이 터졌는데. 질문 좀 이따 하세요. 나 지금 너무 바빠. 질문을 들어줄 시간이 없어. 목표 위치는 아주 잘 들리기라.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아, 마우스가 좀 잘 안 움직여. 딱 이거 마지막 인생 드랍심이거든요. 이거 막히면 진짜 못 이겨. 아, 여기 마인 있었네. 돌아가요. 어디가 아프세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 이거 못 이기겠다. 일단 7시는 죽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 형들. 내가 리콜이라던가 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뭐 잘한다기보다는 운동발이다.
진짜로 좀만 잘해주면 그만한데. 리콜 준비하고 있나 둘 다? 아 이거 진짜 잠깐만. 아 리콜 하고 준비하고 되고 있긴 해서. 아 근데 FCB에서 꼽을 수가 없다. 돈이 없다. 거기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목표 위치는 본부 지시 바랍니다. 목표 위치는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목표 위치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돈이 없어. 근데 진짜 나 이걸 마지막 인생 드랍집에서 7시 하면 엘리 시켜볼 테니까 형들이 제발 그거만 해줘. 리콜만 성공해줘. 리콜만 제발. 이탈 간다. 동시에 그렇지. 동시에 양방향식 해야 돼. 근데 저거 엘리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시키자. 이거 돈 없다. 연락 뿐다. 야 이거 이기면 진짜 지린 거야. 제발. 와 저거 엘리! 저거 엘리다 이거! 와 이거 랠리 시켰어. 와 개지렸다.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목표 위치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와 이거 리콜만 좀만 어쩌다 스캔해 줄게. 아 스캔이 없는데. 어 리콜 리콜 나이스. 스캔이 없어. 저거 내려가야 돼. 어디가 아프세요? 치료가 필요하십니까? 목표 위치. 본부 지시 바랍니다. 흔들릴 테니 꽉 잡으세요. 호출하십니까? 야, 야 본부 지시 바랍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주 잘 들립니다. 목표 위치. 아주 잘 들립니다. 아 수송 중입니다. 와 이거 이번 판 처음부터 보신 분 이걸 이겼어. 와 신발 존나 불리했는데. 어 FCB 다 죽었네. 본부 지시 바랍니다. 아니 상대가 못하는 애들이 아니었어. 그리고 아니 상대가 못하는 애들이었으면 내가 뭐 이겨도 별로 즐거워하지가 않을 텐데. 이거 리플 한번 봐야겠다. 와 쌌다.
빠져서 이제 나는. 어어 어, 야 빠졌다 빠졌다. 이거 아마 리플 딱 처음부터 못 보신 분은 리플 딱 보고 초반 상황을 딱 보면은 얼마나 불리했는지 나올 거예요. 예. 진짜 개불리했어. 와. 네 하고 오는 거 맞아? 어 근데 여기 테란이 잘하네 상대. 와 빌드가 우졌다 진짜. 레이스 형님 솔직히 이거 빌드 개우졌지 않아? 와 그 초반에 마린 움직임 보셨습니까? 한시 딱. 와 이거 상대 7시가 그거 해가지고 얘네 둘이가 잘하네. 300 300 300 패밀리들. 어 근데 11시도 좀 생각보다 잘해줬어. 어 근데 둘 다 내가 오더 안 했는데 아비토 한 거 실하냐? 어 저 그냥 물량만 있으면 못 이기는 형인데 그래도 둘 다 아비토 해줘가지고 이겼네. 그러니까 여기서 투칼라 링이 한시로 가가지고 이거 이제 링 빼게 하려고 말이 나가는 척 모션 준 거야. 근데 이러면서 우리 편 질럿은 찌르기 좋았고 링 두 개 자르고 오버 오버 때리는 척. 이런 노랑이가 빠지잖아. 바로 빼고 노랑이 이것 때문에 빠졌잖아. 한시 맞고 6시 이거 질러 때문에 링크 어그로 씹히고. 근데 7시가 레어가 존나 빨랐어. 예 APM 170. 프리게이트 프리게이트 네 이거 바토 형님 아니면 찌르기가 좀 어려운 질찌르기 한 달인데 11시인데 여기서도 이것 때문에 봤지. 레어 이거 레어 배제하려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질러 다 먹히고 3팩 펴지고 뮤탈 스파이어 400이고 드론도 째놨고 여기 또 링이고. 아니 근데 원래 푸더고 원테라네 형님은 봐봐 바윈이 그렇게 나와서 먹히면 원래 지지야. 어 뮤탈도 나오는데 어떻게 이겨 지지라니까? 질럿도 다 먹혔잖아. 모빙하다가 질럿 다 죽고 내꺼 마린메딕 다 죽고 링 한 부대 남았지? 앞마당 먹었지. 뮤탈 투값스 뮤탈 뜨지 메카닉 뜨지. 지지라니까 원래? 종족이 이게? 원래 이상한 거지. 뮤탈도 투값스도 빨라서 펄처링 많지 뮤탈 썼지 존나 벌리해. 아니 원래 일반 게임이 여기서 이제 질치고 나가면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야. 투값스 뮤탈 뜨지 떴지. 여기도 이제 링 뜨고 3팩 이제 내 저만이 이제 필살기 빌드 레이스 빌드. 근데도 좀 이기기 어려웠어. 투에 빨라서 원래 원앤 뮤탈을 해야 되는데 투앤느라. 어 테란이 마인 존나 잘 씹네. 꼼꼼하게 잘 씹어놓네. 여기서 뮤탈이 좀 한 두 개 정도 줬고 털에 11시는 공업지. 여기서 11시 한번 좀 잘 막았지. 근데 이건 상대가 좀 오바한 거지. 심시티가 잘 돼있어서 뻘쳐로 들어가기에는. 이제 레이스 보여줬지. 가버시 딱 스캔 뿌려서 APN 90은 1시, 1시가 300에서 500회였어. 여기서 오버런을 딱 잡고 뮤탈 오게 한 다음에 클로킹해서 딱 공중. 여기서도 오버 먼저 점사로
턴하고 이거를 이기고. 와, 아니 나 이거 오늘 이 빌드 좀 처음 쓴 거라 손이 안 따라갔어. 지금 돈 존나 남았, 1000원까지 남았어. 존나 안 되네. 레이프 컨트롤 하느라 손이 안 따라. 이거 오버 따고 오버 한 3개 4개 다 함께 딴 거 같은데. 그니까 이 빌드를 안 하면 못 이겨요. 못 이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빌드를 안 하면은, 제가 만약에 이 빌드 안 하고 오베로 마멜 했다 했죠? 그러면 이 센터에 탱크 뻘치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가? 지금 11시 반에 다 죽었는데. 1시도 다 죽잖아, 여기서. 지금도 불리했어. 지금도 경기 상대 센터 존나 잘 잡고 다 꼬라봤거든, 여기서. 내가 기다리라 했는데, 우리 한시 형님 APM이 100이라서 다 꼬라박아. 봐봐, 다 꼬라박잖아. 이걸 어떻게 이겨. 투카스 미카레 경력 다 꼬라박았지. 그나마 믿을거 이제 내 레이스인데. 봐봐, 우리 한시 형님 병력 9부대 다 꼬라박고 한시도 11시도 꼬라박았던 상태인데 센터 꽉 잡고 있고 무탈 존나 불리했지. 이제 여기서 나는 바로 7시 0시 가서 레이스 털고 바로 그냥 드랍십. 와, 7시 엘리 시킨 거 진짜 지렸다. 여기서 이제 레이스 컨트롤러 7시 좀 조져놓고. 아니 여기 마인 있는 거 알고 한시로 돌아갔어. 뺑 돌아서 바버신의 럭커라서 못 죽여서. 그럼 이제 우리 팬분들은 11시님 아비터, 한시님도 아비터 판단은 좋았어. 앞마당 안 돌리네. 프로그가 없어. 이때 이거 드랍십이 컸지. 돌려서 난 앞마당을 못 먹어. 돈이 없어. 어, 근데 우리 한시 형님 APM 60인데? 아, 이제 우리 편들, 아, 그니까 내가 이제 우리 편들이 아비터가 아니면 진짜 못 이긴다 생각을 했었고, 둘 다 아비터라, 어, 이거. 할만하다.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생각하고 마지막 드랍십도 엘리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었지. 나도 레이스는 다 죽어서 3개밖에 안 남았어. 자, 양방향 드랍이 좋았어 지금. 이거 아비터가 얘가 돌아서 가고 돌아서 가고 나는 이거 돌아서 7시 가고. 무탈 빠진 거 보고 와우 뭐 아무것도 없었네. 바로 엘리 7시 엘리 딱. 바버치 리콜. 옥저버 없는 게 좀 아쉬웠다. 옥저버 될 것 같고. 형도 이만하네. 아, 네, 해커 형님 안녕하세요.
아이콘님이 그 누구야 시즌 아 루시님인가? 아무튼 이거 이겨서 기분이 좋구만.